구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해당 호텔입니다. 해당 호텔이고요. 이 A 호텔이 말이죠. 현재 월 매출이 말이죠. 8천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8천만 원. 여기 B 호텔은 매출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B 호텔은 월 매출이 1억 2천만 원씩 이렇게 매달 꾸준히 월 매출이 나오고 있고 본 물건은 첫 번째는 금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다 하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 이하 12억 리모델링 비용 12억 투자시 리모델링 투자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요. 매달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세후입니다. 2,5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충북 청주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충북 청주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가장 중요한 타이틀 면접 여러분께 판서해 드리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첫 번째는 금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다 하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 이하 현재 매가가 얼마죠? 현재 매가가 28억인데요. 감정가가 31억에 나와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보시면은 취득 가격 이하 취득 가격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재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총 4가지 하나 기억해 주시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되겠습니다. 본 물건은 충북 청주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물건 번호는 120323번에 해당되고요. 사용 승인일 2007년 1월 8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 면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지 면적 보시면 793제곱미터, 평수는 240평이죠. 지방이라 할지라도 대지 면적이 200평이 넘는 호텔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240평이다. 이렇게 하나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연면적 볼까요? 연면적 1345제곱미터, 평수는 407평이고요. 현재 매가 28억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자께서는 현재 직영 중이고 현재 용자는 14억인데요. 최대 용자 매매 매가만큼 28억 이렇게 최대 용자가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12억 리모델링 비용 실인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월 매출은 3천만 원이고요. 객실수 33개, 주차 25대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57만 3,400원이고요. 한 평으로 이렇게 환산했더니 189만 5천 537원에 해당되는 청주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좀 금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도 좀 괜찮겠습니다. 잠시 후에 지도를 보고 입지와 상권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한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보시면은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가만큼 융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인수가 리모델링 비용이죠. 12억이죠. 12억 리모델링 비용 12억 투자시 리모델링 투자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요. 예상 가능한 월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월 매출은
제가 분석을 했더니 8,500만 원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네, 호텔입니다. 이 8,500만 원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렇죠? 네, 지금 기본적인 사항을 토대로 해서 본 물건의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서 8,500만 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말이죠. 예상 가능한 월 매출 8,500만 원이라는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 호텔의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말이죠.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해당 호텔입니다. 해당 호텔이고요. 예, 이쪽이 예, 상업지역을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쪽이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이쪽 반대편도 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 있죠? 네, 이쪽도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 점이 있죠? 네, 이렇게 분홍색 점이 바로 호텔 모텔입니다. 네, 호텔 모텔 이렇게 분홍색 점이 호텔 모텔인데 제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을 마친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인 분석을 했을 때 8,500만 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쪽에도 이제 호텔이 있죠. 예, 여기가 이제 A 호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요. 이 A 호텔이 말이죠. 현재 월 매출이 말이죠. 8천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이 나오고 있고 현재 소유자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가가 60억에 현재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가가 60억인데 월 매출이 8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바로 여기 호텔을 우리가 B 호텔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 B 호텔은 매출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B 호텔은 월 매출이 네, 1억 2천만 원씩 이렇게 매달 꾸준히 월 매출이 나오고 있고 현재 B 호텔의 소유자께서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네, 몇 년 동안 우리가 두드려봐도 지금까지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진행을 안 하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봤을 때 뭐 매출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 분석 중에 일부 요인은 뭐냐? 경쟁 업소가 매출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도 항목에 하나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호텔을 우리가 해당 호텔을 리모델링을 추진을 한다면 예, 같은 상권 내에서 이쪽에는 예, 이쪽에는 여기가 굉장히 큰 대로변이거든요. 이쪽에 네, 이쪽이 이제 노드맵 상은 좀 적게 넣었는데 굉장히 큰 대로변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쪽 라인이 그래서 이쪽 상권과 이쪽 상권이 그렇게 큰 대로변을 할지라도 갈리지는 않아요. 네, 거의 통합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이쪽 상권 자체적으로 보시면은 노후화가 많이 된 호텔이 다 많습니다. 리모델링이 된 호텔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호텔이 A 호텔, B 호텔 두 개가 있고요. 나머지 호텔은 조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A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호텔이고요. B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을 한 호텔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권에 네. 이 해당 호텔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 분석을 했을 때 전체적인 지역 상황을 봐서도 8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8,500원 나온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요. 본 호텔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호텔의 네, 이자 네, 지급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자 네, 지급액 네.
지금 최대 용자 얼마 나온다고 그랬죠? 2구명 기준으로 28억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매가만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8억에 우리가 이자율을 6.5% 이렇게 보시면은요. 1년의 이자가 1억 8,2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월 매출 8,500만 원 중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는 1,517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의 분모는 뭐죠? 기대 수익률의 분모는 자기 자본이죠. 네, 자기 자본. 네, 매가만큼 용자가 나오니까 리모델링 비용, 네, 자기 자본 12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8,500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세후입니다. 2,550만 원, 2,5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네, 25.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이죠.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은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3%도 오차 범위를 많이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25.5%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만큼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만큼. 여기 알파는 예, 8,5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월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면 이 알파는 바로 여러분의 열정의 몫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시게 되면 이 중개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재오픈했을 때부터 처음 재오픈해서 첫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첫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제가 컨설팅과 솔루션을 여러분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을 할 때까지 계속 저랑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누려가면서 리스크는 계속 제가 제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을 할 때까지 저와 함께 계속 두 손 잡고 이제 함께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의 열정이 말이죠.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렸을 때 보다 많은 여러분께서 열정을 투자하신다면 플러스 알파만큼의 월 매출과 플러스 알파만큼의 수익률은 더 누릴 수 있다. 그런 여지는 충분히 더 남아있다. 이거는 오차범위 뭐 플러스 3% 이상의 알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께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